친문좌장 홍영표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사당화된 가짜 민주당을 탈당해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탈당한 서른 의원,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박영순 의원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현역 의원 추가 합류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될 거다. 홍 의원 탈당을 끝으로 민주당 공천 내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파 갈등의 핵심 내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 잔류를 택했고 오늘 밤 경선 결과를 기다리는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의원, 비명계 박용진 의원 등도 탈당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경선 참여자는 경선에 패배한 뒤 같은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동요한다 그러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김정수 실장이 잔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을 준 거죠.